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BDSK의 김혜영 차장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를 시켜드려서 일단 제목은 패스를 하고요. 아까 꽉 찼던 자리들이 많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듬성듬성. 저희가 관심이 오픈소스가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가 봐요. 저희가 바로 요 앞에 지금 부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오신 분들이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이제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설명은 사실 어느 수준에 좀 맞춰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오픈소스가 무엇인지 왜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를 해결해야 될지 뭐를 뭐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부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관리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라는 키워드를 보시고 지금 요즘 보안 영역에서 사실 오픈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같이 좀 쓰고 있어요. 오신트하고 혹시 착각하신 아니 뭐 이렇게 오신트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신트 내용이 아니고요. 소스가 소프트웨어 중에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신트에서 말하는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활용, 뭐 이렇게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제 오픈소스 아는 게 있으실까요? 이제 유명한 애들만 몇 가지 지금 제가 뽑아왔는데 리눅스 좀 친근하게 아실 거고 네. 반응 감사합니다. 리눅스 아실 거고 그리고 뭐 좀 최근에 가장 유명세를 탔던 텐서플로우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오픈소스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요즘 텐서플로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오픈소스가 왜 오픈소스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소스코드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개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에 참여하시고 함께 성장하시고 또 기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데 무료예요. 물론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료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져다 쓰실 때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라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라고 이제 저작권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픈소스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요즘 보안 쪽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은 어떤지 오늘 이 40분짜리 강연이 이제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픈소스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가장 좀 설명이 쉬운 것이 바로 이 GitHub 자료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떤 이런 현황 자료들이 대부분 예측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GitHub 자료를 좀 인용을 하였습니다. GitHub 모두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협업하고 개발하고 소통하고 하는 커뮤니티의 장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소스의 보물창고예요. 여기 오픈소스들이 소스들이 다 공개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보물창고가 GitHub만 있냐? 여러 뭐 재단이나 커뮤니티 베이스로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볼륨의 그런 사이트가 GitHub입니다.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GitHub 사이트에 3천만의 개발자와 1,800만 개의 조직과 또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혹시 180만 개의 기업 안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픈소스의 보물창고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들어가 있느냐. 이 통계 자료를 이제 GitHub에서 매년 활동 자료를 이렇게 보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700만 개의 레파지토리. 이 레파지토리가 이게 텐서플로우 같은 하나의 단위 프로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6,700만 개의 어떤 프로젝트 텐서플로우 같은 게 있고요. 그 안에 2,400만 명의 개발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개발자들 어디서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GitHub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각 조직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GitHub를 응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안에는 뭐 릴리즈 테스트할 때의 라이선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 개발 방법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한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개발자들과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하나 이제 예시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 컨트리뷰터가 뭐냐면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소스코드를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컨트리뷰터라고 하는데 이 컨트리뷰터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랭킹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첫 번째 이게 어디 로고인지 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MS입니다. MS가 사실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죠. 그리고 MS가 GitHub 오픈소스의 제1위 기여자인 거는 좀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MS뿐만 아니라 밑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앵귤러나 뭐 텐서플러나 이런 곳이 다 기여평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MS 같은 경우는 이런 VS 코드 같은 이런 프로젝트를 한 2천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발자만 한 4천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기업들이 이렇게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참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기업이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수의 오픈되어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최신 기술들을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외부에 공개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내부에 없는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속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빠른 런칭을 통해서 시장의 반응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고 다시 또 런칭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우수한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된 오픈 소스들을 사용해서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든 구축된 소프트웨어든 전체 소스 코드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데이터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 서버에 대한 운영 비용을 감당해내기가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데 이 비용 절감, 운영 비용 절감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 오픈소스가 핵심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런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들을 통한 인재 확보가 아주 좋은 인재 확보에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텐스플로어 같은 이런 어떤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인재 영입이 지금 서로 이제 기업마다 다 싸움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텐스플로어 하나로 인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다 영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라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게 시장 확대인데요. 일단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고 또 이런 확장할 수 있고 이런 텐서플로우 같은 머신러닝계에 지금 텐서플로우 모르는 사람 없고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우수한 품질. 오픈소스가 예전에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상용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그런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사용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소스의 가치는 또 한 번 MS가 입증을 해주었습니다. 올해 6월 MS가 7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GitHub를 통째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구글이 막바지까지 뭐 이렇게 좀 협상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최후의 승자가 MS가 됐습니다. MS 같은 경우는 심지어 2001년 스티브 발머가 리눅스는 암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 오픈소스 감정을 드러냈었는데요. 2004년 나델라 CEO가 CEO가 되면서 사실상 오픈소스 친화적인 문화로 확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아마 오픈소스 진영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처럼 오픈소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공급자든 수요자든 운영자든 뭐 어떤 기술 연구 기관이든 오픈소스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시큐리티 보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라이선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의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려면 일단 뭘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잘못 쓰면 우리 소스코드 다 공개해야 된대.
정도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라이선스라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게 출발인 것 같아요. 라이선스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의 전환부터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단계, 한 스텝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혹시 오픈소스 보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난 해결점을 좀 찾으러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네.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 그런데 오픈소스 진영, 이게 소스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소스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사실 소스코드가 오픈이 되어서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픈소스 진영에서의 소스코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나름 취약점에 대한 검색, 찾아내는 능력과 대체하는 능력이 상용 소프트웹에서 훨씬 빠릅니다. 많은 눈이, 많은 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더 빠르고요. GitHub 같은 경우도 GitHub이 시큐리티, 버그 바운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체 내부에서의 어떤 보안 취약점 개선 활동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 그 바운티들이 검색을 해서 이거를 좀 노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상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보안 취약점들을 발견을 하고 개선 조치를 하게끔 만드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보안 취약점들은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커뮤니티들로 시큐리티 연락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큐리티 그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이 취약점을 보고 개선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픈소스 진영에서의 보안 소스 코드에 대한 관리는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만약 이제 많이 오픈소스 아파치 스트라처나 아니면 오픈 SS를 통해서 오픈소스 취약점이 있으니 개선 조치하시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 개선 조치라는 것이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패치를 바로바로 해서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는 사실 매일 이거 데일리로 이제 보고 있다거나 모니터링 하다가 패치를 하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사이트 구축 단계에서 예를 들어 이제 2014년도에 사이트 구축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무결하게 다 구축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시점에 3년 뒤에 검증을 해보면 3년 전에 있던 보안 취약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자체에 대한 취약점보다는 사용자의 관리의 취약점이 더 취약하다.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해체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덕이라는 그 글로벌 솔루션인데요. 이 블랙덕이 작년에 시놉시스로 인수가 되면서 블랙덕 by 시놉시스가 되었습니다. 블랙덕에서 매년 수천 개의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7년 1100개의 상용 소프트웨어 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이건 썸머리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를 보니 상용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 안에서 오픈소스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전체 1100개 중에 약 한 40여 개, 44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6%가 다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는 개수 베이스고요. 그럼 코드 베이스, 용량 베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오픈소스 사용 비율이 그 전년도가 36%였어요. 근데 작년 데이터를 보니 56%나 더 오픈소스의 사용 비율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코드 사용 비율이 57%나 증가를 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오픈소스 안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취약점을 보유한 오픈소스가 78%에나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당 64개의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신규 보안 취약점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 14,700건의 취약점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고요. 평균 취약점 발견 수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64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을 했는데 전년 대비 134%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게 보안 취약점의 생명이 점점 장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보안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죠. 아까 지금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6년 전에 발생했던 보안 취약점이 여러분의 시스템 안에 계속 개선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년이 되면 또 갱신이 되겠죠. 7년으로 되고 8년으로 되고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자가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취약점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범용적인 컴포넌트에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
아파치 커먼 컬렉션이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노드JS나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범용적인 이런 컴포넌트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중에 54%나 50% 이상이 아주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7%가 이미 보안 사고를 유발했던 그런 하트블리드나 이런 오픈소스, 오픈 SSL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떤 범용적인 컴포넌트는 뭐 특정 산업 도메인군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아닙니다. 전 산업군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에서 발생한 어떤 이런 사고들이 다른 산업군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어떤 오픈소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취약점은 얼마 있는지, 또 라이선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 이슈는 얼마나 있는지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IT 관련된 분야에서 오픈소스 사용률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았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금융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해킹 사고들에 대한 타겟이 금융권이 많이 타겟이 되고 있잖아요. 금융권 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는 절대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픈소스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 저희가 들어가서 검증을 해보니 아주 많은 오픈소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픈소스가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건 뒤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27%에 해당하는 오픈소스가 사용이 되고 있었고 금융권에서 그중에 34%가 그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이 보고서는 BDSK 홈페이지에 가시면 풀로 된 번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영어 버전인데 저희가 번역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이버 테러의 80% 이상 요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96%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코드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더라. 근데 그 절반이 아주 고위험군의 보안 취약점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5천 건씩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취약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우리 시스템에 4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남아있더라. 무병장수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취약점이 우리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피해 사례를 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떠들썩했던 사고가 아마 이 에키팩스 사고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최악의 보안 사고로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이 오픈소스 아파치 스트러처2라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다라는 내용까지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파치 스트러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에키팩스라는 회사는 미국의 3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3대 신용정보 회사에서 이런 어떤 보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원인이 바로 오픈소스 취약점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로 인해서 유출된 그 데이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만 하더라도 1억 4,700만 명에 다르고 신용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들이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2차 피해 사고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주가는 역시 폭락을 했겠죠. 주가에 대한 타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타임라인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2월에 이 아파치 스트러처라는 그런 그 오픈소스 컴포넌트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월에.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패치 버전을 그 다음 달, 한 달 지나서 패치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작년 3월에 아파치 스트러처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패치하세요. 라는 이제 공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또 그때가 우리가 중국하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드발 배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중국에서 이 아파치 스트러처를 이용한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니 빨리 조치하시오 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공개를 했어요. 티사에서.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치 여기 에키팩스사 역시도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 않고 쭉 운영을 하다가 같은 해 5월 이제 해커들이 이 에키팩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개월 동안 야금야금 1억 명이 넘는 1억 5천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다 탈취를 하고 2개월이 지난 7월 29일 날 이 공격받는 걸 확인을 하고 조치를 뒤늦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아,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라고 회사 차원에서 공개를 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보안관리 뭐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엉성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뭐 근본적인 이유는 패치를 잘했으면 이런 공격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아주 댐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런 어떤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다라는 거를 이제 메시지를 드리고요.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7월 29일 날 사고를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는데 이 회사의 C레벨 재무 담당 관련한 임원들 셋이서 주식을 다 매각을 합니다.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이제 비난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도 7억만 불인가 그렇게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 아파치 스트러처 버전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는 없을까? 국내 아주 유명한 금융사입니다. 심지어 금융사를 저희가 5월, 4월에 지금 한번 현장 점검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동일한 버전의 아파치 스트러처 문제가 발생했던 아파치 스트러처 취약점이 발생이 됐고요. 심지어 오픈SL, 하트블리드를 유발했던 오픈SL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참 아파치 스트러처 지난주인가요? 다시 뭐 굉장히 취약한 보안 취약점이 발표가 됐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우리 조직에 아파치 스트러처가 있어요? 라고 좀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점검하고 또 조치를 드리기는 했는데 조직 내에 아파치 스트러처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가셔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최근 랜섬웨어 이후에 그 해커들의 신종 그 수익원이 되고 있는 크립토 재깅,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이런 해킹이 좀 시도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오픈소스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당연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제 찾겠죠. 그중에 보안 취약점이라는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해커들한테. 그래서 리눅스나 자바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실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아파치 오픈소스 취약점 쿠버네이트였나요? 그 쿠버네이트 컴포넌트에 대한 취약점으로 실제 이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이 채굴에 활용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블랙덕 소프트웨어 부사장님이 저희 한국에 방문을 하여서 이런 기자 간담회를 이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오픈소스 보안에 대한 전망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오픈소스 관리 부실은 나중에 이 자동차 대규모 리콜 사태를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좀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 두 달이 지난 후에 혼다에서 워너크라이 공격을 받아서 정말 실제 자동차 공장이 멈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예가 그 작년에 인터넷 나야나 사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리눅스 153대가 감염이 돼서 실제 운영 중인 웹사이트 5천여 개가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리눅스 서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운영하시는 환경에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랜섬웨어를 제작하는 해커들도 이제 쉬운 방법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교육용으로 제작됐던 많은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한 랜섬웨어 변종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스코드에 대한 취득이 쉽고 또 교육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자료도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랜섬웨어 변종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국내에 2006년 코리안 랜섬웨어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카카오톡, 소위 저희가 일명 카카오톡 랜섬웨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2006년에 발생됐던 이 랜섬웨어가 올 초에 또 한번 변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안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있는 굉장히 주요 정보, 도큐먼트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또 PDF, 뭐 이런 중요 정보들의, 정보를 다 변종을 시킨 뒤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아직까지 뭐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나 뭐 회사 입장에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굉장히 이로운 그런 소스코드임에도 불구하고 해커들에게도 굉장히 또 이로운 그런 활용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자체가 뭔가 해커의 도구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오픈소스 취약점을 활용한 뭔가 해킹의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뭐 구글링을 통해서 오픈소스 취약점을 활용한 해킹 방법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이색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오픈소스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사례를 시연한 바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시연은 스킵하긴 했지만 이제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롭지만 굉장히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오픈소스 쓰면 안 될까? 이미 오픈소스는 대세가 되었고 우리가 쓰고 싶던 안 쓰고 싶던 많은 곳에서 이미 오픈소스가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오픈소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앞에 그 통계자료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그럼 아파치 스트러처의 현황을 한번 보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1100개의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 8%가 아파치 스트러처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67%는 개선이 됐는데 33%는 여전히 조치가 안 되고 있었어요.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둘 다일 것 같습니다. 일단 못한 케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조직에 아파치 스트러처가 써 있는지 쓰고 있는지 사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시스템 운영하시거나 뭐 우리 조직에서 뭔가 이런 보안 담당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우리 조직에 오픈소스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몰라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패치를 해야 되는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 안에 오픈소스의 유입 경로가 참 다양합니다.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된 오픈소스도 있는 반면 우리가 모르는 그 관리자도 모르는 개발자 차원에서 오픈소스 검토하다가 이렇게 개발에 활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관리자분들 모르시지만 이렇게 많은 오픈소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오픈소스 아까 보셨죠? 그리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또 오픈소스도 있고 그리고 외주 개발자에서 또 포함돼서 들어오는 오픈소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오픈소스들 우리 조직 내부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문제는 모르신다라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응도 어려우시겠죠. 두 번째는 보안이 워낙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보안 시스템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동적 분석도 많이 다 갖춰져 있으신데 이런 정적 분석 툴로는 이 오픈소스 취약점이 대부분 이렇게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룰셋으로 다 이걸 검증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검증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스 레벨의 뭐 시큐어 코딩 다 갖추고 있어서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놓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오픈소스 현황도 알고 다 알아. 근데 패치를 못하겠어 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외부에서 소스코드를 가져다 쓸 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 소스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주 독립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 깔끔하게 패치를 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런데 문제는 가져다가 대부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조직 내부에 편리하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쓰실 수 있잖아요. 그게 오픈소스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된 경우 또는 가져다가 여러 주변 시스템과의 막 연동을 해가지고 호환성이 발생한 경우 또 소스코드가 굉장히 오픈소스가 되게 좀 헤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일부 소스코드만 가져다 쓰면 돼요. 일부 소스코드만 가져다 쓴 경우 다음 패치 버전으로 패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의 사용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조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번 프로젝트 A에 아주 깔끔한 상태가 아닌 이상에야 아주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알고도 조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날로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벌써 5천 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생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조치가 늦어질수록 이자가 계속 붙겠죠. 여러분 조직 내에 많은 오픈소스 취약점들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금융권 아까 예를 들었는데 동일한 케이스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권에 저희가 좀 조치를 해봤더니 보안 취약점이 1,158개가 4월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딱 두 달 지난 후에 보안 취약점이 200개가 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금 보안 취약점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 게 오픈소스가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버그가 계속 발생이 되고 패치가 된다라는 건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사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되게 더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치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게 사실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 보안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사용자의 몫이 사실 가장 큽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관리하는가가 사실은 가장 좋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아무리 좋은 이제 버그 패치와 이런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더라도 사용자분들이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BDSK에서는 다음에 다섯 가지의 그 업무 자동화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소스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겠죠. 우리 조직에 지금 어떤 오픈소스가 쓰여 있는지 인벤토리 구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픈소스 사용 목록을 구축을 하시고 관련된 오픈소스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다 매핑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뭐 1158개 이렇게 발견,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몇 개가 쓰여 있는지 그 안에 몇 개가 오픈소스 이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매핑을 하시고 이 발견된 1158개 전부 다 조치하세요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보안 취약점에도 로우 레벨 또 하이 레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도별로 리스크별로 식별을 하셔서 이제 조치를 하실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트래킹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우리 보안 취약점 이번에 점검해서 다 조치했어요. 끝! 이게 아니라 데일리로 신규 그 보안 취약점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시고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 하시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안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오픈소스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에 맞는 이런 보호 체계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심플하게 이렇게 다섯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픈소스 현황을 구축하려면 여러분 시스템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후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또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오픈소스 현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시화라는 게 눈에 보이게 어떤 오픈소스를 쓰여 있는지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후에 이 안에 어떤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이 숨어져 있는지 오픈소스 취약점을 매핑을 하고 또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 오픈소스 취약점이 정말 취약한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내부 자산도에 따라서 또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평가 모델링을 통해서 위험도 평가를 한 후에 적절한 이행 계획 조치를 저희가 수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조치 가이드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를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조직 관리를 해야 하는지 최종적인 마스터 플랜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뭘까요? 조직에서 오픈소스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찾아내려면 그만큼 많은 오픈소스의 DB가 있어야 되겠죠. DB와 정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식별 툴을 지금 블랙더 허브라는 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블랙더 허브는 16년 된 오픈소스 검증 툴입니다.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의 역사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데 오픈소스 검증이 관리 툴이 16년이 되었어요. 거의 오픈소스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세계 200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 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들에 대한 DB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리서처라는 전문 보안 전문가들이 데일리로 이 보안 취약점을 다 서치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사용률이 1위이고요. 가장 많은 이제 오픈소스 점유율을, 이 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이 오픈소스 식별을 해내는 가장 핵심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짧은 속도에 성능을 내서 검출을 해내느냐, 바로 이 툴의 그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소스 코드를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 저희가 DB 매칭을 해서 어떤 오픈 소스가 쓰였는지 이제 오른쪽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검증 툴로 돌리면 일단 1차적으로 오픈 소스 식별이 되고요. 이 식별된 오픈 소스를 오픈 소스가 어떤 보안 취약점을 갖는지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툴 화면을 함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블랙덕 허브 데모라는 프로젝트 하나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딱 돌리면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적혀 있죠.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오픈소스, 검출된 오픈소스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들이 검출이 되고 거기에 어떤 라이선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시큐리티 리스트가 있는지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리스트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뭐 세부적으로 좀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시큐리티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이 레벨, 또 뭐 미디움, 로우 레벨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각각의 또 이런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얼마나 많은 취약점들이 있는지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각각의 CVE 코드를 클릭해보시면 이 CVE 취약점이 어떤 취약점인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솔루션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컴포넌트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개선 조치하면 됩니까? 업데이트 가이던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업그레이드 가이던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한 버전, 어떤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노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는 지금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 강연장 바로 이제 정면 나가시면 제일 끝쪽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좀 이런 툴에 대한 상세한 화면과 설명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 방문해 보셔서 또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BDSK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종합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픈소스 저 BDSK는 올해로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에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블랙덕 소프트웨어 코리아 저희가 2006년에 처음 이제 한국에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13년 된 오픈소스 전문 기업입니다. 13년 굉장히 굵직한 구력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소스 분야에서의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오픈소스에 대한 많은 해결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DSK는 이런 오픈소스 검증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전반에 관련된 솔루션 컨설팅 또 검증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운영 중인 레거시 시스템들 뭐 또 보안 솔루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적 분석, 동적 분석들과 연동을 해서 또 쓸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기술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많이는 들어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방문 컨설팅과 또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교육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보안 관리의 첫 걸음은 아마도 우리가 조직 내에 어떤 오픈소스가 쓰여 있는지 찾아내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픈소스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직에 굉장히 그 보안 시스템 잘 정비되어 있으시잖아요. 그 잘 정비된 보안 시스템이 이 작은 오픈소스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바라면서 제가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저희가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서 사실 솔루션이나 컨설팅이나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앞에 부스를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한 설명을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이것으로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운데 계신 남성분. 저 마이크 좀.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픈소스가
이렇게 취약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이제 담당자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지금같이 이제 어떤 블랙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고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픈 소스 가지고 아까 설명했듯이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 아는데 네. 그 대부분 회사 보면 알겠지만 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있고 네. 또 어디를 수정했는지 모르고 초기 도입된 그 소스 코드가 어디가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네. 어떤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패치를 아, 이 부분을 수정해야겠다 딱 했는데 문제는 그걸 수정한과 동시에 시스템이 다 어떻게 되어버리는 이런 연계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겁나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 이런 오픈소스는 패치가 이제 1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될 때 어쩔 수 없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나요? 아니면 최소화해야 되나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결과론적인 그 해법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론적인 해법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부적으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쓸 때 아까 말씀드린 라이선스나 보안 취약점 꼭 점검하시고요. 오픈소스 가져다 쓰실 때 독립적으로 사용하세요. 라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져다가 막 고치기 쉬워요. 소스코드 열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싹싹싹 고치면 제일 쉬워요. 쉽게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패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쓰실 때는 항상 독립적인 모듈로 중간에 브로커 하나 두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베스트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의 이런 오픈소스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구축을 해드리는 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발을 하실 때 또는 운영을 하실 때 또는 외부 그 외주 개발자로부터 뭔가 납품을 받을 때 어떤 체크포인트 항목이 있는가를 뭔가 구축을 해드리는 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좀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딱 40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블루투스 네.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오늘 네. 한 분이 더 계셔가지고 네, 한 분만 더 받아보고 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네. 당장 말씀하신 솔루션을 쓰면 더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이제 오픈소스를 쓰는 게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뭐 솔루션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맞지는 않겠지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보셨을 때 뭐 개발자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젝트의 개발자나 관리자들이 제일 쉽게 좀 실천할 수 있는 그 오픈 소스 관리 방안이 있을지 혹시 그런 솔루션 도입을 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픈 소스를 썼을 때 그거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네, 일단은 그 관리 방안이 아까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오픈소스를 좀 선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도입을 했던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오픈소스는 이렇게 운영하고 관리하시오라는 가이드가 좀 있어요. 그 가이드 안에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해라, 도입을 해라라는 것들을 가이드를 하는데 실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뭐 라이선스 이슈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해서 다시 재개발을 하거나 또 뭔가 수정하는 작업을 작업이 되는 비용이 뭐 개발 비용의 30배가 뭐 비싸다라는 게 통계적인 자료가 있는 것처럼 사실 후속 조치보다는 개발 단계에서 미리 그 SDLC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미리 검토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은 최적의 방법입니다. 관리자가 스스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 버전을 가져다 쓸 때 이 버전이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 이렇게 많은 취약점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 방법론이 지금 거버넌스, 오픈소스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좀 생소하실까 봐 오늘은 사실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는 좀 안 드렸습니다. 오픈소스 각 조직마다 오픈소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사용 방법들과 운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이 1분 50초가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이 앞에 부스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